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로 추정되던 LK99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뒤 관련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덕성 서원이 20% 이상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에서도 서남이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장 후 10%에서 20%대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 종목들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부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KB금융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후보 6명을 선정했습니다.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 부문장과 양종희, 이동철, 허인 부회장,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는 오는 29일 1차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다음 달 8일 2차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남성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884만 원, 여성은 2,942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천만 원가량 덜 받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평균 급여는 600만 원 넘게 올랐지만 여성은 458만 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